자, 그런데 여러분, 다슬기 친구 홈앤 쇼핑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네. 요즘에 다른 홈쇼핑에서도 가끔 보십니다만 홈앤 쇼핑의 다슬기 친구를 못 따라가는 것이요. 고객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실제로 안에 다슬기 그 속살 있잖아요. 네. 알갱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올 때 이거 좀 보세요. 예, 와. 초롱불 보이죠? 네네. 그만큼 진짜. 오, 계속 나오네요. 잘 우러났다는 네. 얘기고요. 그만큼 네. 국물이 진하다는 야, 거고요. 이거 보세요. 어머! 딱 그냥 한 숟가락 퍼도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한 수저 이상이 아니라 이게 무려 여러분 10% 함량입니다. 와.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10% 함량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잘해야 한 8% 정도 보셨을 텐데 정말 이 올갱이 또 다슬기 이 진국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드실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 안에 속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좀 드셔도 아~ 보양식으로 좀 제대로 드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여름에 뭐 드십니까? 강된장 이거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입맛 없잖아요. 네, 입맛 없죠. 부스러운 강된장에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이 초록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이 다슬기를 안에 살짝 넣으시면요. 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식감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맛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듬뿍 넣어 가지고요. 듬뿍 넣어 가지고 채소 넣고 밥 넣고 쓱쓱쓱 비벼 그러니까.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죠. 아니, 요즘에 날씨가 덥다니까 요리하시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많은 반찬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입맛도 네.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챙겨 보세요. 메인 요리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입맛 없다고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네? 거 하나 딱 집에 이제 쟁여놓으시면 방학 때도 문제가 없는 거죠. 아우, 맛있죠?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 다슬기의 영양을 제대로 채워볼 수 있는 거고요. 아.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진짜 환상적이에요. 아니, 강된장도 정말 구수한데요. 그 다슬기의 특유의 그 향긋한 맞아요. 그 향이 있거든요. 그냥 초록향이 그냥 입에 싹 퍼지면서 진짜. 야, 이게 정말 입맛 살려주는 우리 집에 밥도둑 오늘부터 임명합니다. 그런데 도둑인데 이걸 잡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네? 자, 여기 또 무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무침 좀 해드릴게요. 네네. 아니, 진짜 보통 무침하면 네. 저는 골뱅이만 무쳐 먹었어요 이러셨다면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고추장만 넣으시고요. 네. 여기다가 채소 집에 있는 거 넣으셔서 네. 조물조물 무쳐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그릇에다가 덜어볼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골뱅이 무침은 많이 드셨을 맞아요. 텐데. 그리고 전문점 가서 무침 드시잖아요. 그러면 네. 올갱이가 진짜 조금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갱이 야. 무침인지 채소 네. 무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토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배송을 해드리는데 네. 삼계탕도 중복에 많이 끓여 드실 거예요. 삼계탕 끓여 드실 때도 육수를 뭘로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슬기 진국 넣어주시고 다슬기 오늘 또 엄청 이런 속살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딱 같이 넣어서 끓여주시면 삼계탕도 좋습니다만 이 다슬기 안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이 닭의 싹 속살에 배어 들어가면요. 찰떡궁합.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1팩 가져가시는데 앱으로 네? 들어오시면 44,910원에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선택 2번 가마솥 누룽지 간편하게 또 드실 수 있거든요. 네? 50인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건 선택 2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